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 오익수 문제 한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이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자, 이행 보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이 한 문제 매년 나오는 금쟁이, 그리고 자, 중개 보수, 그리고 교육, 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계약금 등을 매도인 쪽에서 받아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안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맡겨놓읍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찾을 수 있다. 맡겨놓는다,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잘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에 저 끝에가 좀 이상할 겁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도 역시 기출 문제가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1번을 보실까요? 계약금 등은, 자,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기는 맞았습니다. 자, 완전히 다 끝났을 때까지,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를, 네, 권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권고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문제 없고 안전하고 아예 그냥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건데 뭐하러 권고를 해야 되냐고. 그리고 권고 안 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거기가 없지 않습니다. 뭐 다른 쪽은 안 속일 건데요.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 쪽에서는 바로 하여야 한다. 여기 때문에 이제 벌써 틀렸다는 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이 이제 수령. 자, 미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도 돈이 필요해. 아,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절대 안 맡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 주고 뭘 발행해서 누구 주고 찾아올 수 있냐. 아마 이 번지수가 누구든지 봤을 때 제일 중요해. 왜냐면 돈도 못 찾느냐 그럴 겁니다. 야, 애들 말로 헤매면 안 될 거니까요. 정확하게 가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경도 못한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약금 등은 그리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또 빼는 과정, 수령하는 과정에서 매순이 닿지면 안 되니까 거기도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보증서 발행기관이 모두 책임집시다. 고스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치기관에, 예치기관 아니죠. 예치, 그죠?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 딱 두 군데도 헷갈립니다. 예치기관 말고 예치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그리고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번지수가 안 맞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나란히 기출문제 나왔어도 항상 누가 봤을 때도 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또 낼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1번, 2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공금 신체보관 이렇게 예치기관 그리고 예치명의자에는 우리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치기관에는 기업이 못 들어갔고 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회사 자 그런 쪽들 꼭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자, 24일 때까지 나오고 저 거의 뭐 매년 한 번이나 2년마다는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한 4년 동안 계속 안 나왔다. 올해는 나올 거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4번, 5번 자 금쟁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항상 1순위, 2순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만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것만 살짝 안 나왔습니다. 매년 나왔었다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 보실까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그리고 중개우려니까 난 집도 못 사고 아예 내 집 못 파냐고 그럽니다. 우리는 집도 절도 없이 살아야 되냐 그럽니다. 중개우려니까 바로 직접거래 한 경우는 근데 앞쪽에 다른 개업을 통했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공정하게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해볼 때면 해봐라. 법은 그런 것 같은데 직접거래 한 경우는 금쟁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하죠. 자 앞쪽에 다른 개업을 통했으니까 그러니까 금장이 빠지면은 정말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누구 안 끼고.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봐. 자, 그러면 바로 3학년 3반에 문제가 됩니다. 손이 비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기업을 통했으니까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맨날 3번처럼 전술을 할 거니까 너 어떤 문장 이상한지. 먼저 예상하셔야 됩니다. 3번 X개입니다. 다른 기업 통하면 금쟁이 아니다. 판례도 인정을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자, 일방대리인가 쌍방대리인가 문제가 된 것은 쌍방을 다 몽땅 대리한 경우입니다.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또 대리권 게임이다. 임대 임차인한테 나란히 대리권, 뭐 불가피하다는 무슨 사정이다 그런 소리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게임이다. 자, 먼저 자, 네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매도인을 대리를 해서 그냥 매도인만 대리 쪽입니다. 매수인은 의사표시 듣겠네. 불리함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자, 매도인을 대리해서 중개를 했다면 그런데도 금쟁이래요. 금쟁이 아니다. 입니다. 일방 대리니까 금쟁이 아니다. 라고 3번, 4번 아예 그냥 매너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할 겁니다. 저거 한번 내가 사봐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 사면 게임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뭐 이득 될 것도 없습니다. 뭐하러 쌍방을 대리하시나요? 게임입니다. 문제가 된다. 주의하십니다. 그 후에는 누구하고 막 짜볼까라고 나중에 국리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4번도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자, 5번 보실까요? 또 작년도 유사하게 나왔죠. 매년 그럽니다. 탈세나 투기를 조장. 이것도 조장이죠. 조장이면은 니네가 얼마나 벌었냐. 결과 물어볼까요? 오히려 손해를 봐도 3학년 3에다 확 입학시켜 놓을 겁니다. 투기 조장을 한 경우라도 전매착이 없는 경우에는 금쟁이가 아니다. 아니면 전매착이 없어도 금쟁이다. 그죠? 금쟁이다가 맞습니다. 얼른 바꿔봐야 됩니다. 애매하면은 여기는 금쟁이다고 해야 됩니다. 조장만 갖고도 금쟁이. 결과 안 물어봐야 됩니다. 막 부도 처리 낸 것은 그것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금쟁이 이러잖아요. 입니다. 보기 나름이다 보니까 요거는 금쟁이다. 조시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분양권. 자, 분양권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면 잔금을 아직 안 받고 중간에 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돈을 안 받았을 겁니다. 끝까지 안 받았는데 뭐 총리냐고 합니다. 그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중도금을 받고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를 했을 때 그러면 좋은 건물 넣은 거지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그럼 금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받는다. 그러다가 초과보수로 교도소 간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당시 금액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꼭 겨누셔야 됩니다. 총분양대금, 잔금까지 받았을 때가 총분양대금입니다. 근데 잔금은 안 받고 중간에 넘기는 게 전매니까 여기는 총분양대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X개입니다. 자, 여섯 번째도 꼭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장 여러 번 봐서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거의 이상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일 세 번 나온지 봐야 되고요. 동일 두 번만 나오고 매매만. 그런 문제도 지금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매매만 하고는 관련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당사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그죠? 매도인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옆에 전세계약서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동일 세 번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임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동일한 중개 대상물 물건이 안 바뀌어.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근데 사람도 안 바꿔. 매매계약도 갑을. 전세계약도 그 값을 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그 매매계약서 쓰면서 전세계약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겁니다.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전세를 중개했을 때는 개업 공인주사는 네, 전세 아무리 불쌍하다고 뭐 불쌍은 저리했지만 여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세 중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진 않았죠. 뭐요? 매매. 야,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그거 매매 하나 받았으면 너 소음 풀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집 팔고 그 지집에서 전세로 눌러 앉겠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긴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그런 거 생각나면서 시험장에서 푸시하지 맨날 그냥 열심히만 푸시면 머리 엄청 아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막 그런 생각이 또 난다고 합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전세 X 매매 그래야 맞습니다. 여기도 일곱 번째 X고요. 또 옆에 매매 옆에 또 전세도 껴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거 두 개 다 봤다가 교도소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교환. 자, 교환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4억짜리 5억짜리 서로 바꿀 때 어떻게 적용할까요? 무슨 시험 문제가 평균도 나왔습니다. 버텨갖고 2로 나누자고 안 나누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법은 복잡한 거 딱지색이고요. 여러 번 하는 거 딱지색입니다. 간단해야 사고 안 쳐. 그럽니다. 자, 여덟 번째 볼까요?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게입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낮은 금액을 뭔 낮은 금액 적용해서 받을 수 있다. 낮은 거 아니죠. 무슨 금액? 높은 거 아니면 큰 거.
그래서 큰 겁니다. 그리고 각각도 아닙니다. 각각은 두 번 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더 아닙니다. 복잡해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큰 금액 그리고 높은 금액 뭐 고익이라고 안 할 건데 큰 금액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큰 금액으로만 적용해서 쌍방할 때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지침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복잡한데 작년도에는 틀린 거 나왔습니다. 계속 옳은 거 나왔다가 아마 올해는 옳은 거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실무교육은 이렇게입니다. 근데 교육 내용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계속 시험 문제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 왜 밖에 여기입니다. 개론 빼면 다 법이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뭐죠? 배워보고 갑시다. 안 그러면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변경은 2년마다 뭐가 많이 변경되니까 변경이 나왔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아니죠. 근데 뒤에는 맞습니다. 중개 그리고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등 그건 맞는데 앞쪽이 안 맞습니다. 뭐 법률지식 아마 그것도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실 겁니다. 근데 법제도의 변경은 연수교육 그야 맞습니다. 연수교육 자, 2년 정도 되면 공법 세법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입니다. 막 중간에도 분기별로도 막 바꾸고 우리 교재 새로운 교재도 받으면 공법 그리고 세법은 수정하느라고 매년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세법 교수님도 머릿개는 아플 거예요. 개입니다. 막 12월 전에는 교재도 안 나갔고 막 가교재 쓰고 난리치는 게 바로 세법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역입니다. 여기는 연수교육이고 법제도의 변경 해설 나와 있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보이면 교재 찾으러 가야지 어디가 있었는지 눈도장을 꽉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고놈이 끝까지 시험장을 발목을 잡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실까요? 연수교육 얼마 전까지 통보 좀 넉넉하게 시간을 좀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작년도에 공고한 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공고한 후에 통보할 누구 보라고 공고할까요? 그입니다. 공고 안 하고 그냥 대상자한테 바로 통지 안 할까요? 그것도 정말 치사하게 냈었습니다. 그거 아마 예상도 못 해봤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열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은 교육이시나 교육의 장소 등을 근데 1개월 전까지 아닌데요. 저 2개월 전입니다. 2년마다 그리고 2개월 전 그리고 이틀 그리고 소속하고 개업 두 사람 계속 위로 끝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긴 2개월 전입니다. 아니 또 3개월 전 아니역입니다. 2개월 전 그리고 공고한 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개월 전까지 대상자한테 그냥 통지한다는 겁니다. 공고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나온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면 공고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열 번째 또 내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연수교육 공고 안 하더라 라고 주의를 다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볼까요? 아마 이제 요 면접 갖고 시험 문제 나올 수 당연히 올해 자, 26회 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27이나 28회 때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살짝 또 피해갔습니다.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가 나와 1500이 그냥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갔네. 보실까요? 자, 먼저 면접 보실까요? 80제곱미터 1500이고요. 바로 80제곱미터 자,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엌 그리고 욕실, 화장실 세 개가 모두 설치됐고요. 그럼 완전 주거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깝게 봤습니다. 완전 반토막 예석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금 1500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더 들어가 버렸고요. 15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곱하기 100을 하실래요? 70을 곱하실래요? 입니다. 또 100을 하시면 안 되겠죠. 3000 나오고 보태면 4500 나오고 자 그러니까 얼마로 낮추라고요? 5000 안 되구만. 70으로 낮춰야 됩니다. 37에 21 해서 2100만 원이 환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일 안 줍니다. 개인 또 요일 안 준다고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따지시면 안 돼요. 입니다. 요일 당연히 알잖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미 금액이 좀 적게 해가지고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요. 또 내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매매도 나와볼 만합니다. 꼭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번은 한번 문제를 한번 꼭 한번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11번이 바로 이제 요 중개 보수. 자, 바로 주거용.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아주 관건이 돼서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없앴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다. 자, 먼저 시설이 바로 상하수도. 상하수도라고 해서 우리 집처럼 보일러처럼 아래 그냥 방바닥에 바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거용. 그래서 부엌이라든지 욕실이나 화장실이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래요? 60이 아닙니다. 80, 그렇죠?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 뭐 이하. 자, 이하니까 여기는 이제 85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0.306을 곱하면 이제 평 쓰면 안 되지만 25.7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실무가서는 평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지. 그죠? 제곱미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제 짜증내기입니다. 몇 평이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하고 그리고 교환. 매매하고 괜히 또 임대차 가격이 묶여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하고 교환 두 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임대차 등. 여기는 이제 임대차 등에는 전세가 됐건 지상권이 됐건 주상권이 됐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당연히 안다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아예 안 준답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그러지 않겠지만요. 뭐 주택. 뭐 5천만 원 미만은 0.5다. 거기 곱하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뭔 주택이냐고.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요일이 따로 있어 게입니다. 그럼 요일이 얼마입니까? 자, 먼저 매매 교환은 얼마고요? 자, 0.9에 거의 반 가깝습니다. 0.5%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자, 임대차는 얼마라고요? 0.4% 한 단계가 낮습니다. 0.4% 자, 요거는 우리가 안다고 전제하니까요. 시험문제 자체가 준다 안 준다? 아예 안 준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 1,500 봅시다. 보증금은 1,500. 자, 그리고 항상 곱하기 100을 하는 거는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줘 게입니다. 항상 70을 곱하는 거 항상 그거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세가 이제 3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가님은 70을 곱할 건데, 자, 먼저 100 해보나 마나 안 되게입니다. 자, 먼저 자, 10만 원 띠니까 100만 1000 동그라 두 개 치면 300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산 금액이 3000인데 보태보니까 4500.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니까 여대로 가시면 1년이나 지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을 얻어 맞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낮추라고요? 저 5천 미만의 개수는 5천 미만의 개수는 얼마라고요? 70. 그러면 조금 낮죠. 37에 21. 자,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이 바로 환산 금액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하고 합쳐보세요. 이제 교도소. 이제 여기서 안 가니까 입니다. 그러면 3600. 자, 36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600만 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8개 나오겠다 예상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고? 요율 0.4. 이건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뭐 정해줬는데 왜 주냐고 입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지 그럴 겁니다. 뭐 답을 알려주지 그런 거랑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제 0.4%를 곱하시면 되고요. 퍼센트하고 그냥 3개 그냥 확 떼버리면 되는데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떼버리고 그리고 0점 하나 떼면은 같은 의미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분의 4가 정말 더 편합니다. 1000분의 그리고 4. 분모의 3개하고 분자 있는 3개하고 바꿉시다. 4만 계산하게. 요것도 4만 계산하게. 요 소리니까 시험장에서는 3개 저거 떼버리고 숫자 하나 해서 곱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다 이제 4를 곱하시면 뭐 애들 그냥 산수지 64, 24에서 2 올라갔고 그래서 4, 3, 10이니까 14만. 근데 또 여기도 철사방정 뜨시고 그냥 아는 문제 나왔다고 여기서 답을 고르시면 이제 또 틀려게입니다.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쌍방. 2까지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2까지 해서 이제 임대인 임차인에게 나란히 받을 거니까 요거는 쌍방에게. 그래서 정답은 14만 4천 원 아닙니다. 요건 28만 그리고 8천 원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면적이 지금 80이 아니라 만약에 90제곱미터면 그러니까 요거 주거라고 준비했더니 면적이 또 90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러면 또 0.4%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얼마입니까? 근데 0.8도 이제 헷갈립니다. 0.8. 근데 0.9부터 0.9가 맞습니다. 0.8은 주택의 최대 모수고요. 이거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외로 갑니다.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을 때. 자, 그러니까 0.9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3,600만 원까지는 똑같고 그럼 36,000 원 나왔겠구만. 그리고 0.9%인가 얼마만 곱하면 된대요? 9.
그죠? 세 개 떼버렸으니까. 여기다가 9만 계산하시면 된대요. 근데 꽤나 많이 나옵니다. 두 배 반은 나올 겁니다. 6,954니까 바로 5 올라가고, 3,927이니까 바로 32만, 그리고 4,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또 여기다가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막 64만, 그죠? 8,0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주택 외에는 많습니다. 요건 0.4. 그리고 여기는 0.9니까 정말 정확하게 두 배 반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64만 8천 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면 완전히 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 막 지문에는 다 나올 겁니다. 막 0.4도, 0.5도, 막 0.8도, 0.9 곱해서 나온 금액도 다 넣으니까 잘못 계산하면 내 답이 다 같지만 그거 답 아니어 게입니다. 아주 엉뚱한 놈이 딱 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곱하기 2 안 해갖고 쌍방인데 중개보수는 그냥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에게만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 그러면 쌍방까지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낼름 보인다고요. 탁 고르시면 나중에 틀려게입니다. 답은 요거요.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답은 또 쌍방이니까 여기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속을 좀 많이 새긴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중개보수는 좀 다 알고도 정말 눈 뜨고 좀 당할 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곱하기 100을 해갖고 답 보인다고 거대로 답 고르시고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 가서 그럼 큰일 나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해갖고요. 그래도 교도소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업무정지, 오늘 진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도도 이제 뭐 정량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좀 있어도 여기도 꽤나 좀 계속 시험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요즘 또 업무정지도 하나 정도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바로 169페이지에서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조금 놓으셔라. 자, 그나마 이제 등록주소 앞에서 보셨던 절대적이나 상대적 등록주소는 3년을 놓으라 그러지만 이거 뭐 업무정지는 지가 커봐야 6개월. 그래서 한 크면은 반년 동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별표가 3개월이니까 3개월로 거의 대부분 다 때립니다. 업무정지 3개월 동안 잠깐 놓으시면 돼. 주셔야 됩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이제 자, 업무정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등록증 반납 7일 만에 반납했었고, 그다음 이제 자, 업무정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업무정지. 자, 먼저 뭐 거의 3명 해가지고 이제 업무정지 간단하게 보실 겁니다. 자, 먼저 169페이지 볼까요? 꽤나 사유가 많다 보니까요. 다음 중에서 업무정지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등록주소 하나 찾아보라는 소리를 많이 쇼문제감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내왔고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좀 더 박스 볼 건데 거기까지도 쇼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을 때입니다. 정업원 얼른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10조 2항이 그게 결격 사유입니다. 쇼문제는 그냥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쇼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동그라미 1번이 있네요. 그러면 뭐 11호 그 어느 하나에 거기 위에다가 결격 사유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주사나 중개보조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내보내냐고. 문제가 되면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 2개월도 쇼문제 가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종업원 2개월 만에 내보내라. 2개월은 업무를 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2월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런데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말랑 내보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파산 선고 받았거나 그리고 애가 맛이 갔거나 그러면 얼른 내보내라는 겁니다. 머리에 핏이 아예 그냥 꽃이나 꽂고 다니면 내보내야 됩니다. 아주 재산 말아 먹을 거예요. 매도 매수인계입니다. 그 사고 나면은 내가 또 책임져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장 등록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인장, 소인 할 때도 볼 거고, 이제 인장 등록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뭐 인장 등록 안 할 수가 없지만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아까 이제 1번에서는 결격 사유할 때 그 결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인에다가.
거인 이렇게 볼 거니까요. 인장 등록할 때 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넣으셔야 됩니다. 앞글자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본 적 있습니다. 아니요. 전속중개계약은 공개 안 했을 때만 등록 취소가 가해지지 전속중개계약서는 업무정지 말고는 등록 취소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별표도 세지도 않아요. 3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자 전속중개계약서 그러지 요 문장은 안 틀게 합니다.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줬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맨날 5년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올해도 보존기간 3개는 나란히 나올 겁니다. 뭐 작년 때도 다 나왔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존 3개월 그러지 말고 그건 유효기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뭐다? 업무정지다. 작년들은 약간 운영해서 뭐 6개월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다 맞잖아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5년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다 그러면 또 안 되고 3년만 보관하면 되고 이제 이것들이 아주 서서히 운영해가고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생각해보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고 가면 시험장에서 생각 안 해도 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원래 우리 법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개 묶어져 있는데 왜 뗐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6개월하고 3개월하고 별표가 좀 다르니까 떼기는 한 것 같습니다. 두 개 묶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자, 첫 번째 아마 거인 할 때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공개 안 한 게 제재가 더 크고요. 등록 취소고. 그래도 거짓인데도 공개하니까 또 업무정지밖에 안 됩니다. 세기는 세도. 이거 별표 6개월짜리입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한 경우 거기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실까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거인 할 때 거짓 공개 주셔야 됩니다. 좀 더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이 업무정지 사유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많아서 상당히 좀 암기가 잘 안 될 겁니다. 시험에 안 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또 한 문제가 잘 나와 주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도 알아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공개를 의뢰했다.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혼란을 초래하니까 됩니다. 빨리 거래 사실을 나중에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지 게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도 받구만요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확인설명서. 다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장님한테 확인설명서는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대요. 거기는 확인에다가 동그라미를 꼬으셔야 됩니다. 좀 더 마지막에 확인 거래 독점 하면서 보실 겁니다. 확인.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확인이 하나 더 나와. 자, 뒤입니다. 두 글자니까 하나 더 나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안 바꿔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록 취소에 가 있다? 아니다. 거리계약서 거짓말 등록 취소에 가 있다. 입니다.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옵니다. 자꾸 보면은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확인 설명서가 내용만 다르고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이렇게 나오겠죠입니다. 작년 때는 거래계약서에다가 그랬으니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두 개 또 묶어놓고 요놈이 거래, 확인 거래할 때 거래 두 개, 바로 두 글자니까 두 개. 보실까요? 여기 이제 서식만 다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 저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간 제일 길어 돈 있다고 기입니다.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이름 쓰고 도장관 7번하고 똑같대 내용은 서식만 달라 그입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자 이름 쓰고 도장관 깜빡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면 업무정지지 등록취소 때리고 온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고소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감독명령의 위반. 저기 14번째 명령하고 약간 헷갈리니까요. 요 놈은 감독상 명령입니다. 아주 벗선발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그 다음 사문 쳐들어옵니다. 조사 검사를 거부 그리고 방해 그리고 피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피를 하거나 그 밖에 이제 명령. 근데 여기 명령은 감독상 명령이니까요. 거기다가 감독상 하나 써놓으실까요? 그 명령을 할 때입니다. 14번째 명령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감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실까요? 나중에 상감할 때 그 감이 바로 여기 감이 여기입니다. 감독상 명령.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자, 문장 안 바꿀 건데 보고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가 이제 애들 말로 삐딱선 탔을 때입니다. 감독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너 사무소 문 닫아, 괘씸죄로 사무소 문 닫아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볼까요? 등록취소. 여기는 38조 2항. 이게 바로 상대적인 등록취소입니다. 또 임의적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모두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또 상대적, 오히려 그렇게 또 많이 쓰니까요. 11번째 저 끝에다가 상, 이렇게 써놓고 이제 상감할 때 여기가 상대적, 상대적 등록취소입니다. 6사 2기부터 거금 공송까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러면 2번에서 또다시 몇 번이래요? 3번. 그러면 숫자 3을 좀 써놓을까요? 좀 딱 거인 3명 할 때 3이 여기 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자, 다시 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자그마치 3번씩이나 됩니다. 정량에도 3번 나오고 거인 3번에도 3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과태료까지 섞어서 3번 됩니다. 과태료가 섞여 있으니까 제재는 즐거워 조시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부칙. 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나오는데 부칙이, 자격증 없는 부칙이 업무적 시도인데 그 시도를 벗어나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13번째 시험 문제 감 자체는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고요. 그냥 업무 정지다 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자격증 없는 사람 관심 대상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격증 따고 이제는 자격증 못 따면 아예 등록 신청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기 61년도에 신고만 하면 중개받을 수 있었던 저분들, 요분들은 업무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도를 대입니다. 그리고 14번째 볼까, 이제 그 밖에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이 법이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여기는 명에다가, 자, 세명할 때 바로 명이 바로 여기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앞글자를 이제 한번, 자, 프린트물, 오늘 뭐 안 가지고 오셨으면 좀 더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프린트물 항상 요거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볼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냥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제가 거인 3명 다시 한번 써볼 거니까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거인, 자, 업무정지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업무정지 거인. 자,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인 3명이, 자, 거가 어디 있는가 있는지 좀 더 찾아드릴 거고요. 거인 3명이 뭐 결정 싸우는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신하들하고 돈 내겠습니다. 거리를 뭐 했다? 완전 독점했다. 자, 그러면 자, 그 아래 보실까요? 자, 좀 보는 방법인데 거가 뭐래?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혼란을 초래하니까 업무정지. 근데 이는 뭐래요? 인장등록. 근데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폐지수를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폐지수가 169페이지에 있구만. 여기도 이제 아주 짜증나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셋이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 번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섞어서 세 번씩이나 완전지 업무정지 과태료 상습범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별표 세입니다. 계속 들이댔으니까. 그리고 명은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결이 바로 아까 첫 번째 10조 있었을 겁니다. 결격 사유 있는, 지금 이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둔 경우 여기도 업무정지가 내릴 수가 있고요. 이쁘다고 계속 감싸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에서 뭐 업무정지 확인서면서 다 업무정지입니다. 거리계에서 거짓말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상이 뭐더라, 여기가 좀 헷갈릴 겁니다.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를 대신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642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11개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많은데 11개가 추가되면 이제 30개 가까워집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을 했을 때 아주 벗은발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에 불응 등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 그러니까 감이 뭐더라 이런 게 잘 안 되게 되면 권오미 시험장은 발목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기호 보존,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 게입니다. 근데 문장 안 틀리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서식만 달라졌어. 거래계약서, 확인 거래가.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 꽝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독점. 우리 교재가 13번째이고 독점이 좀 빠졌습니다. 저 이제 박스에 보면 나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예. 근데 한 번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글 다 그대로 거인 3명이 결정 싸우는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업무정지가 계속 잘 안 되고 그리고 한 문제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서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169페이지에서 이제 업무정지 바로 업무정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부칙까지 하게 되면 13개에서 14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칙은 소문자 안 낼 거니까 그냥 13개라고 알아도 괜찮습니다. 나 먼저 거인 3명이 한번 볼까요? 거인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인 3명 뭐 한대? 결전. 싸우는데 바로 결전해서 이제 바로 싸운다는 얘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이 뭐더라? 전이 뭐더라? 라고 해서 나중에 잘 안 되는 게 꼭 있습니다. 그리고 상감이 뭐 상감 뭐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상감이 확인을 해보고 확인 두 개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뭐 했다? 거래를 독점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신한다고 그냥 거기 싸우게 하고 세 명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길 거 아니 해갖고 일단 돈 내겠는데 상감이 돈 다 땄대 여기입니다. 신하들이 땀은 신하들은 다 죽을 거고 여기입니다.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이제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입니다. 망이나 공개를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업무정지 혼란 초래하니까 좀 이따가 별표가 6개월로 크게 얻어맞습니다. 또 걸어갑니다.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거짓뭐 사업자한테 거래 사실을 사업자한테 빨리 삭제를 시켜야 하니까 거짓뭐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통보. 자,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짓뭐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도 혼란, 뒤에도 혼란입니다. 거가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인장은 좀 정도는 생각나셔야 됩니다. 인장 모르면 안 되고 한 문제 나올 건데 제재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막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 도장이나 막 잡히는 대로 찍어대면 요거 막도장일 건데 그렇게 사용하면 업무정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장. 그 다음에 3번 뭐래요? 3번 그입니다. 요거는 최근 1년 이내입니다. 아주 상습법. 최근 1년 이내 계속 들이대니까 별표 안 깎아주고 6개월로 다 때릴 거예요. 그입니다. 먼저 두 번 이상에 그리고 또다시 자 또다시니까 두 번에서 다시 몇 번이래요? 세 번. 횟수도 중요합니다. 횟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과태료. 우리 정량줄에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니까 과태료가 안 나와. 여기는 똑같은 세 번이라도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나오면서 가볍게 제재가 제일 가볍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가벼우니까 돈만 내면 되잖아요. 이건 태만 한 거니까 깜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어쩌다가 열흘 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정지다가 그리고 업무정지하고 하나가 아닙니다. 과태료를 섞어서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태료 섞어서 몇 번이면 세 번이면 업무정지입니다. 계속 쌓이는 가격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어떻게 1년이나 세 번씩이나 얻어맞냐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당하라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세 번 안 당하게 하려고 입니다. 아주 상습범이 될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명령 규정. 자, 15회 때나 거의 내봤었는데, 명령 규정의 위반입니다. 이 명령 규정은 법에서 하여야 한다. 그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이 업무정지 1개월이다. 그리고 아니 된다. 그래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 없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명령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해석사고로 가능합니다. 자, 품위 유지하여야 한다. 공정중개 하여야 한다. 거기 있었잖아. 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는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결격 사유는 고용이 계속 두고 있어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 있는 문제가 있는 고용인이 파산 선고를 막 받았다는 겁니다. 너 나가.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2월 이내 계획입니다. 자,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았는데 해소를 안 했을 때 요 내보낸다는 소리가 해소. 해고 그러면 법에서 너무 위협감이 있으니까 해고를 안 하고 의미는 같은데 해소 내보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하고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하고 중개보조원 문장 안 틀리게 할 거니까요. 바로 둔 경우 고용인을 계속 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계속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넉넉하게 시간 쫓아내게 됩니다. 안내 보내면 당신 사무소 업무정지 당해. 여기 세다는 겁니다. 6개월 어떤 말씀입니다. 2개월 넉넉하게 줬잖아요. 시장님한테 계속 들이대니 업무정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하여튼 요 계약서, 거리계약서, 거짓 빼놓고는 다 업무정지요. 전속중개계약서에 바로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게 안 써줬다는 소리를 꽤 복잡하게 좀 써놨습니다. 작성교부 안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존 몇 년 동안 한대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3년. 걔 또 5년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거리계약서 보존하지 않았을 때. 얘도 업무정지 당합니다. 상은 뭐고요? 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상대적. 상대적인 등록주소는 절대적 말고요. 상대적인 등록주소는 2박 3일 싹싹 빌었더니 그럼 내가 업무정지 때릴게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바로 오셨던 642기부터 거금 공손 자그마치 11개 그 11개 모두가 업무정지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명령인데 문장은 심하게 안 할 거고요.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바로 자료 제출, 그리고 조사, 검사 등의 불응을 했을 때, 이런 게 바로 명령에 위반했을 때, 벗선발로 안 뛰어나가 우리 개업, 사무소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작성, 사장님한테 작성, 그리고 교부, 그리고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몇 년이래요? 보존, 얘도 3년. 하여튼 거래계약서만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기록입니다. 요거는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도장관,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리고 서명 미의 이름 쓰고, 올해는 또 여기다가 또는 글을 내나 서명 미드입니다. 지금 계속 거리계약서 나왔죠? 전속중개계약서 나왔죠? 얘도 나왔다고는 한 것 같은데, 바로 서명 미 날인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안 했을 때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등록취소 때릴까요? 작성교부죠? 아니고, 확인 설명서는 커봐야 업무정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리계약서입니다. 서식만 달라졌대요. 거리계약서. 여기도 작성, 그리고 교부, 그 다음에 보존. 그러니까 정원한테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존. 근데 거리계약서는 5년. 5년. 작년 때 얘기다가 5년. 얘기는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예상돼요. 게임입니다. 뭐가 나올지. 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한 60%까지는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오케이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비 시험장 가서 열심히 풀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우왕촌심은 또 드시고 가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좀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서명비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작년도 여기다가 또는 해갖고 왜 틀렸냐 좀 아주 시사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또는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미.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는 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마지막에 쓰는 계약서는 서명 미. 그리고 여기도 서명 미입니다. 지금 계속 되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요거 좀 빠져있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딱 한 번 개입니다. 아까 이제 642기 줄에서는 두 번인데 위반해서 이제 그리고 시정조치나 문장 안 바꿀 거고요. 요건 아직 한 번도 틀리게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그리고 얘도 최근에 들어온 거고요.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과징금의 처분을 몇 번 한 번이라도 딱 유례라도 받으면 바로 여기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이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2년에. 여기는 1년에 한 번이면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명이? 세 명이 결정. 싸우는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그 거래를 뭐 있다? 독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으러 가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거가 지금 4번, 5번, 고놈이 바로 첫 번째 거. 그러면 4번, 5번 옆에다가 1, 첫 번째라고 1이라고 써놓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2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2번. 그럼 2번에다가 2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3, 세 번. 자, 고소리가 나도 예, 여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12번째. 거기가 자, 업무정지 두 번에다가 저기 끝에 다시 할 때 숫자 3을 써놓고 세 번. 업무정지 과태료를 섞어서 몇 번? 세 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그리고 세 명 할 때 그 명이 바로 14번째 그 명령이나 딱 중간에 있잖아요. 명. 거기가 바로 네 번째. 그러면 14번 옆에다가 4. 요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요. 자, 5번에 169페이지에
169페이지에서 이제 1번. 자, 1번 옆에다가 5. 자, 5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요. 자, 다섯 번째가 결. 이게 이제 결전할 때 결교 사유 있는, 바로 10조가 바로 결교 사유입니다. 결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 결교 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을 때 요거 겁니다. 요거. 요게 바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10조라고 시험 문제도 안 내고 결교 사유 있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주니까 그건 알 거고요. 결교 사유 있는 고용인을 왜 계속 두고 있어? 이쁘다 감싸고 있으면은 업무정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3번에 있네요. 결전. 전속 중계기 왔어. 첫 번째 줄 바로 국토교통부 영위 정하는 전. 전에다가 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3번 옆에다가 여섯 번째라고 6.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나와 뒤로 넘겨보시니까 자꾸 왔다 갔다 좀 정신없는데 11번째가 상대적. 그리고 그 38조 2항이 바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저 끝에다가 임의적보다는 상대적이라고 더 많이 쓰니까 상. 상감할 때 그 상은 상대적인 등록주소. 상감할 때 상이 뭐더라? 그럼 상대적인 등록주소. 잘 안 되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번째가 7번째라고 상감할 때 그 상이라고 그립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감 있네요. 그럼 10번째 그 10번에다가 8. 여기 이제 감독상 명령입니다. 14번째는 그 명령하고 헷갈리니까 여기는 감독상 명령이라고 감 이렇게 써놓으시고 상감. 그러니까 상감은 나란히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11번째가 상이고 그 위에 있는 10번째가 감이고 상감.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대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은 바로 6번째, 7번째. 거기 이제 확인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6번하고 몇 번, 6번하고 7번, 그 두 개가 9, 5, 확인. 그리고 8번하고 9번이 바로 10번째 확인 거래입니다. 확인 거래. 그리고 독점은, 여기 이제 독점은 이게 11번째인데 거기다가 조금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예 우리 교재가 이 독점 규정이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13번째 마지막인데 바로 독점 규정이 공정거래 관한 법률 여기도 업무정지 맞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바로 확인거래 독점, 가장 마지막 독점이 바로 업무정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냥 효과는 한번 간단히 볼까요? 효과.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아예 우리도 정지 먹고 쫓겨났게 되면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나중에 근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그리고 고체적 기간도 꼭 줘야 할까요? 뭐 10월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 발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이 발생은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발생 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게 되면 3년.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보통 보기엔 이렇게 확인서명 내가 확인서명서를 작성조 보조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무정지 처분 내린다 안 내린다 못 내린다. 그러니까 시공 구청에서 알기 어렵겠지만요. 나중에 보니까 확인 설명서 거래자가 작성 교부 안 하셨네요.라고 했는데 3년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도 따지라는 겁니다. 그 3년 넘어간 사건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안 했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못 내린다고. 이게 시효제도가 업무정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정지 같은 것은 많이 나중에 사무소 문 닫아 하게 되면 3년 지난 사건도 문 닫아라. 그럼 너무 가혹하니까 이런 것들은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못 닫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지나면 처분을 못 내립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어려울 건데 인장도도 안 하고 중교 하기는 어려울 건데 인장도도 안 했다 아니면 내가 거짓 공개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3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따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급사에 있는 고용을 계속 두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못 때려 라고 요 사건.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3년 넘어가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만 그래. 자, 업무정지만 여기 있으니까 업무정지는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업무정지 기준을 보실까요? 자, 문제가 정말 어려우면 업무정지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건 내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박스를 5개 정도 줘요. 기억이 많이, 지긋이 많이, 아니면 몇 개가 오르니 3개월이 많이, 6개월이 많이 해갖고 이게 맞냐고 이런 박스를 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물어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이거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게 6월은 6개월은 최대가 6개월인데 안 깎아주고 6개월을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시게 되면 다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는 딱 4개만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이 그 10조가 아까 결격사유. 자, 지금 결전에 있는 저 결입니다.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예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는 화나지 않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했으면 괜찮은데 2월 이내에 해소를 안 하고 계속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드리게 되냐고 라고 시장님도 열받게 생겼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6월 안 깎아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을 둔 경우 해놓고 3월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어무정지 몇 개월? 6개월 안 깎아줄 거 여기입니다. 2박 3일 들어봐라. 그래도 6개월이요. 제시됩니다. 6월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인장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안 커요. 그냥 3개월로 반토막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거짓 봐주었어요. 여기는 6월. 하여튼 어디를 가도 거짓은 거리에 가서 거짓이 된 건 뭐가 될 건 거짓은 제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그 거짓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6월로 연결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공개했는데 3월 그러면 X. 3월은 아니요. 위에 아래 이런 것들은 다 3개월이라도 여기는 아니역입니다. 그리고 거래사실 통보만큼은 좀 늦었다고 이건 별표가 6개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혼란을 초래해도 거짓은 6월 아래 거래사실 통보는 3월 달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다 안커요. 6개월 그럼 X개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나올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12번째 13번째는 최근 딱 시리즈 요거 최근 나오면 은 여기 6개월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번째는 38조 2항이 상대적 등록 취소래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원래 3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깎아준다고 해도 3개월을 어떻게 깎아줍니까? 3년 등록 취소해서 영업 못하게 할 뻔했다가 업무정지 때리면 6개월로 때려야지 3개월로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 등록수는 제재가 너무 커서 3년짜리라서 깎아줄 수가 없다. 업무정지 6월입니다. 12번째 여기다가 상대적 등록수는 3월이다. X개입니다. 그래서 6월. 그리고 13번째 보세요. 두 번 이상 또다시 업무정지 무슨 과태료 섞어서 너는 아주 상습범이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계속 들이댔지. 라고 해서 상습범이니까 업무정지 3개월로 봐주겠냐고 6개월로 때리지게 됩니다. 거기도 6월. 그러니까 6개월짜리는 딱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6월 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13의 2가 여기 바로 아까 보셨던 우리 교재가 안 나온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딱 한 번.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한 번만 받으면 뭐가 떨어진다? 업무정지. 근데 거기 업무정지 뭐 세부적으로 36124 요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뭐 크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호, 2호 해가지고 뭐 세부적으로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서 이제 173페이지에서 아까 명령 여기 세 번째 여기 명령이네요. 명령 규정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는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해석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놈이 업무정지 별표 1개월로 가장 적을 수밖에 안 찾아. 요즘 찾아봐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든지 또는 보증 설정 신고해야 된다.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은 해석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표가 1개월로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요.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만 기출문제, 시험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이라고. 제일 아래 있잖아요. 15번째. 그 밖에 명령. 이렇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그러니까 요건 뭐 시험문제감으로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거기서만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1개월입니다. 찾아봐도 안 나와. 그냥 해석으로만 가능해. 그러니까 약하게 때릴게. 제일 약하게 때릴게. 1개월입니다. 그리고 고용인 신고 안 했을 때도 여기입니다. 종업원 신고 안 했을 때. 아무 찾아봐도 종업원 신고 안 했다. 아까 안 잘랐다. 그런 것도 나와도 신고 안 했다. 그것도 별표 1개월. 주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정지는 금방 봤던 것처럼 2분의 1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3개월도 되잖아요. 안에서 가중 그리고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중해도 6개월짜리가 1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가중 빼버리고 그냥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면 그 뒤에다가 뭐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가중을 써놔고 뒤에다가 또 6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요건 또 써놨는지 법이 좀 이상한 길 합니다. 그거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다. 가중해도 6개월은 못 넘어가. 업무정지 최대가 6개월이요. 주는 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보시니까 여기 27회 때 나왔었는데 저 최근 시리즈가 이렇게 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안 나왔으면 올해는 떠내볼 만해 여기입니다. 요거 상당히 좀 어려워해갖고 많이 일단 난감했다는 거 출전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전이 거의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골탕 먹이 재미가 쏠쏠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먼저 173페이지에서 이런 문제 아주 괜찮고요. 최근 저 최근을 봤었을 때 업무정지 3번만 갖고 절대적인 등록 취소. 그리고 64 4번인데 거기는 과태료하고 업무정지가 섞어서 4번. 그리고 금방 보셨네요. 거기는 3번. 거긴 3명 할 때 3번. 거기는 과태료 업무정지 섞어서 3번. 이런 식으로 343 꼭 무슨 축구하는 것 같은데 바로 등록 취소 여기는 하여야. 저 최근만 묶어놨는데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법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두 번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절대적인 등록취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만 갖고 3번이라는 겁니다. 3번. 세 번 계속해서 업무정지를 얻어맞으면 업무정지가 무슨 취미니 하면서 정량률의 절대적인 등록취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절단 난다는 겁니다. 너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어. 그렇게 처분이 떨어집니다. 자, 기호번 들어가죠.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서 답이다.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계속 저릅니다. 기억이 지금 분명히 등록취소에 들어가는데 어째 3번, 4번, 5번, 저기 이제 쭉 해서 5번까지도 여기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만, 이놈만 빼라. 이놈 아예 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니 뭐 볼까요? 횟수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태료가 섞어서입니다. 과태료 섞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세 번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 여기입니다. 기억번처럼. 그럼 니 뭐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횟수만 많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1회 업무정지 처분에다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러면 한 번, 두 번이나 또 다시 몇 번이요? 네 번. 육사구만 육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무정지 세 번에 안 걸렸어요.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두 번, 과태료 두 번. 자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요 니은 번은 절대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얘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세 번 들어가야 절대죠. 그러면 니은 번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 답이 아니네. 그리고 5번 기억이 있었지만 요놈도 답이 아니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이네. 라고 둘 중에서 하나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디귿번 볼까요? 요 디귿번이 이제 조금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두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괜히 그냥 한 번 과태료 때문에 저 두 번의 업무정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한 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얘는 절대 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 업무정지만 갖고 세보세요. 업무정지만. 업무정지 두 번에다가 저 과태료 빼고 다시 또 업무정지니까 세 번 걸렸구만. 절대적인 등록취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디귿도 들어가.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나오실까? 이제 답에는 아예 뭐 영향이 없는데. 자, 2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세 번에서 다시면 몇 번이래요? 네 번. 육사. 네 번입니다. 그럼 요놈은 업무정지 아니고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니르번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번하고 디귿번. 자, 이런 문제 최근은 정말 한 문제 이렇게 통으로 내본 적이 없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나와볼 수 있을까요? 자, 내용을 확 바꿔서 다시 한번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격취소. 그리고 작년도에도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는 한 문제가 나왔대요. 입니다. 아마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협회하고 그 다음에 저기 형벌까지 한번 쭉 한번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